프랭클린과 강아지. 프랭클린은 짝수세기를 잘하고 신발끈도 잘 묶었어요. 뜰에선 애벌레를 볼 수 있었고 개울에선 가재를 볼 수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프랭클린은 강아지를 한 마리 보게 됐어요. 되게 높이 던졌다 건더라. 우와! 잡았다! 어우! 네 꼴을 봤어야 하는데 프랭클린. 그건 누가 할 소린데 그래. 곰돌이 넌 이러더라. 내가 받은 게 거의 받았어. 너 괜찮아 곰돌아? 난 괜찮아. 어, 저기 좀 봐. 강아지네. 와, 고마워 멍멍아. 왜 그러지? 강아지가 또 던져보라는 것 같은데. 아, 그렇구나. 자! 우와, 잘 잡는다. 프랭클린, 강아지가 우리보다 훨씬 더 잘하는데? 앞으로 우리도 공을 입으로 받아보면 어떨까? 강아지 침으로 범벅이 됐는데도 말이야? 계속 놀고 싶은가 봐. 그런가 봐. 근데 누구네 강아지지? 모르겠어. 아무도 안 보이는데? 아, 목걸이도 안 차고 있잖아. 어, 그러네. 아, 곰돌아, 정말 목걸이를 안 차고 있어. 주인이 없을지도 몰라. 어쩌면 자기를 돌봐줄 주인을 찾고 있을지도 몰라. 내가 집으로 데려가면 어떨까? 어쩌면 목걸이가 빠졌을 수도 있잖아. 어쩌면 누군가 강아지를 찾고 있을지도 몰라. 어쩌면... 아, 그냥 두고 갈 수도 없잖아. 이렇게 조그만 강아지인데. 내가 좋은가 봐. 랍소사,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프랭클린, 우리가 데리고 있을 순 없어. 주인이 있는 강아지일 거야. 얼마나 강아지가 보고 싶겠니? 강아지도 집에 가고 싶을 테고. 하지만 절 좋아하는 거려. 그래, 널 좋아하는 건 알아. 어딘가에 있는 자기 가족도 좋아하겠지. 강아지가 가족들을 못 만나면 좋겠니? 아니요, 그럼 안 되죠. 이제 그만 너희 집으로 가. 이젠 우리 못 놀아. 넌 너희 가족을 찾으러 가야 돼. 강아지들은 왜 이렇게 귀여운 거지? 한 번만 던져봐요, 아빠.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그러지 뭐. 장갑 물어와라! 방금 보셨어요? 아주 잘 잡는데! 조그만 게 아주 펄펄 나는구나, 멍멍아. 아이고, 요 귀여운 녀석. 어? 참 착하네. 아무래도 강아지 그냥 보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데리고 있는 거예요? 당분간만 데리고 있자. 강아지 주인을 찾기 전까지만. 그렇죠, 여보? 그럼 그래야지. 열심히 강아지 주인을 찾아봅시다. 너도 알겠지, 프랭클린? 네, 그렇게 할게요. 자, 가자, 멍멍아. 막대기 보러 오게 하자. 빨리 와! 강아지 주인을 찾는데 너무 오래 걸리지 않아야 할 텐데. 그러게요. 강아지가 신문을 물어다 주기 시작하면 돌려보내기 힘들 테니까요. 아, 그렇지. 가지치기나 마저 해야겠네. 내 글러브 어딨지? 이건 내 공이고. 아유, 멍멍아 뭐해? 나 그거 써야 돼. 하지마, 멍멍아. 지금 놀 시간 없어. 학교에 늦었단 말이야. 자. 글러브가 어딨지? 프랭클린, 이제 학교 버스 올 시간 다 됐어. 글러브를 못 찾겠어. 여기 옷걸이에 걸려있잖니. 그렇구나. 자, 여기 네 도시락. 버스 왔네. 가방 가져와야겠어요.
멍멍아, 너 어디 있니? 인사하고 가야 되는데. 빨리 가야지, 프랭클린. 그냥 가야겠다. 학교 갔다 와서 보자. 정말이야? 강아지를 데리고 있게 됐어? 그렇다고 봐야지. 가족을 찾아주기 전까지만 데리고 있는 거야. 갑자기 왜 웃어? 너 여기 어떻게 왔어? 야, 프랭클린, 원래 강아지는 버스에 태우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학교에 갈 때까지 강아지를 책가방 속에 다시 넣어둘게. 그 다음엔 어떻게 해? 교실 안에 데리고 가면 안 되잖아. 걱정 마, 곰돌아. 밖에서 기다리게 하면 되니까. 그래? 집에서 널 기다리기로 했던 것처럼? 나하고 잠시라도 떨어지기 싫어서 그러는 걸 어떡해. 맙소사, 이렇게 될 줄 알았다니까. 넌 밖에서 놀고 있어야 된다, 알았지? 너무 걱정하지 마.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으니까. 자, 내가 교실에서 공부하는 동안 야구공 갖고 놀고 있어. 공 던져준 다음에 난 교실로 들어가야 돼, 알았지? 쉬는 시간에 보자, 멍멍아!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엉이 선생님. 강아지는 괜찮을까, 프랭클린? 걱정할 거 없어, 곰돌아. 운동장에서 내 야구공 갖고 놀고 있으니까. 강아지다! 웬 강아지지? 귀엽다! 온 거야? 이런, 꼬마 손님이 교실에 찾아왔구나. 누구 혹시 이 강아지 알아보겠니? 저요. 제가 데리고 나갈게요, 선생님. 어디 가는 거야, 멍멍아? 엄마! 그 말하면 실컷 재미있게 놀았지, 멍멍아? 죄송해요, 선생님. 미안해할 거 없다, 프랭클린. 평소와 달리 아침을 이렇게 요란하게 시작하니까 아주 색다른걸. 아이고. 엄마가 학교에서 강아지 데리고 가시다가 애완동물 가게에 들려서 개목걸이하고 줄을 서셨어. 개목걸이하고 줄을? 와, 프랭클린, 그럼 강아지를 계속 키운다는 뜻 아닐까? 어쩌면 엄마가 주인을 찾기 위해서 강아지를 데리고 마을에 산책하시려고 사신 건지도 몰라. 다행히도 아직까진 이 강아지를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나 봐. 마을 여기저기 포스터 붙은 거 봤어? 무슨 포스터? 뭐긴, 강아지 주인을 찾는다 포스터지. 네 이름 써있던데. 포스터? 어쩜 좋아. 엄마가 만들어 붙이셨나 봐. 그럼 이제 강아지 주인이 금방 나타날 텐데. 설마 벌써? 안녕하세요. 길 잃은 강아지 주인을 찾는다는 포스터를 붙이셨죠? 어떡해, 곰돌아. 주인인가 봐. 강아지 데려갈 거야. 어떡하면 좋아? 보내줘야지. 안 돼. 그럴 순 없어. 도망쳐야 되겠어. 뒷문으로 나가자. 맙소사, 이렇게 될 줄은 전혀 몰랐는데. 강아지를 발견하셔서 다행이에요. 어머니 댁에 맡겼는데 잠깐 새 잃어버리셨대요. 강아지가 워낙 활발해서요. 내 생각엔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프랭클린. 그렇게 큰 소리로 말하면 어떡해. 강아지가 너무 보고 싶어요. 미안, 프랭클린. 프랭클린? 강아지가 프랭클린 방에 있을 거예요. 프랭클린? 어떻게 할 거야, 프랭클린? 나도 잘 모르겠어, 곰돌아. 강아지가 이렇게 사려 깊은 가족을 만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강아지 다시 못 볼까 봐 얼마나 걱정했는데요. 내가 대신 강아지 데리고 갈까, 프랭클린? 아니야. 내가 할게, 곰돌아. 우리 강아지! 정말 정말 고마워. 고맙긴 뭘.
저기요, 저희가 여행을 자주 다니는데 강아지 데리고 가지 못할 땐 어머니 댁에 맡기거든요. 어머니가 애완동물을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래서... 네, 우리가 집을 비울 때 프랭클린이 봐주면 좋겠어요. 그럼요, 할 수 있어요. 괜찮죠, 엄마? 엄마 생각에도 프랭클린이 잘 돌볼 것 같구나. 정말 잘 됐어요. 강아지한테 가르쳐준 제주 보여줄까? 그래. 제 가방 속에 들어가서 학교까지 따라간 제주도 있잖아. 그것만 빼고 전부 다. 사라진 장난감 버스. 프랭클린은 짝수세기를 잘하고 신발끈도 잘 묶었어요. 운동장에선 차례를 기다렸고 파이도 혼자 알아서 갖다 먹었죠. 어느 날 프랭클린은 허락도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물건을 가져왔어요. 빵빵빵! 지나가게 거기 좀 비켜요! 아니, 비킬 자리가 어디 있다고 그래? 대체 어디서 운전을 배웠어, 곰돌아? 비보한테서! 하루 종일 앉아만 있을 거야, 뭐야? 대답 좀 해봐! 학교 버스가 멈춰있을 때 앞질러 가면 안 돼. 그래? 내가 지나가게 네가 비켜야 돼, 프랭클린. 여기 봐요, 여러분. 이제 집에 갈 시간이 거의 다 됐으니까 모두 물감하고 장난감을 제자리로 치우세요. 계속 놀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너희 집에서 자동차 갖고 놀자. 엄마한테 놀러 간다고 허락받을게. 하지만 우리 집엔 학교 버스가 없잖아. 없으면 어때? 딴 자동차들이 많이 있잖아. 학교 버스는 내일 또 갖고 놀면 되지. 그러지 뭐. 조심해야지. 물감 아직 안 말랐단 말이야. 뭐 그리는 거야, 비버? 내일이면 알게 돼. 내일 내가 발표를 하거든. 내일이 되려면 아주 한참 기다려야 될 텐데. 부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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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익. 마지막 정류장이니 모두 내리세요. 그럼 난 안 들어가도 돼? 왔니, 곰돌아? 우와, 이거 학교에 있는 장난감 버스하고 똑같이 생겼다. 학교에서 가져온 장난감 버스니까 그렇지. 내가 빌려왔어. 선생님한테서 허락받고 가져왔어? 글쎄, 그게 선생님께 여쭤보진 않았거든. 하지만 괜찮다고 하셨을 거야. 글쎄, 잘 모르겠다, 프랭클린. 선생님은 버스 갖고 놀지도 않으시잖아. 그래, 괜찮겠지 뭐. 불빛도 반짝거리고 정말 멋지다. 그러니까 말이야. 선생님은 필요 없으시니까 빌려와도 아무 상관없잖아. 그렇겠지 뭐. 분명히 그럴 거야. 자, 빨리 놀자. 부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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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 빵빵. 지나가면 안 돼요. 이봐요, 그 버스엔 도대체 몇 명이나 탈 수 있는 거예요? 안녕, 프랭클린. 안녕, 곰돌아. 근데 말이야, 장난감 버스는 갖다 놨어? 어떡해, 장난감 버스. 깜빡했구나, 그렇지. 프랭클린, 버스가 없어진 지 아마 아무도 모를 거야. 정말 그럴까, 곰돌아? 그럼, 오늘은 거의 다 지나갔잖아. 그리고 그 버스는 우리 말고는 아무도 갖고 놀지도 않아. 그래, 내가 빌려갔는지 아무도 모를 거야. 그렇지? 맞아, 내일은 잊어먹지 않고 꼭 가져다 놀 거야. 어? 학교 버스가 어디 갔지? 이렇게 되면 곤란한데. 오늘 오후 수업 시간에 학교 버스 안전에 대해서 발표하려고 했거든요. 발표하려면 장난감 버스가 꼭 있어야 해요. 어제까지도 분명히 있었는데 도대체 그게 어디로 갔지? 저기요, 선생님. 그래, 브랭크. 죄송해요, 선생님. 아니다, 네 잘못도 아닌데 뭘. 탁자 밑이란 거 깜빡했지 뭐냐. 비버하고 장난감 버스를 찾고 있는데. 저도 알아요. 그래서 제가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그게... 기특한 생각을 했구나, 프랭클린. 여러분, 우리 다 같이 비버를 도와서 장난감 버스를 찾아보는 게 어때요? 그런 다음 누가 제자리에 두지 않았는지 찾아내야 돼.
구슬이 있네. 내가 언제 구슬 갖고 발표한다고 했니, 곰돌아? 나 버스가 필요하다고. 비버야, 안 됐지만 이젠 버스 타고 집에 갈 시간이다. 내일은 장난감 버스를 찾을 수 있을 게야. 발표는 그때 해도 괜찮다. 그럴게요. 아, 비버가 안 됐다. 프랭클린이 안 됐어. 있잖아, 프랭클린. 왜 아까 네가 버스 빌려갔다고 말 안 했어? 말하려고 했어, 곰돌아. 정말이야. 근데 갑자기 선생님께서 머리를 부딪히시고 비버는 버럭 화내고 또 게다가 갑자기 내 배가 막 알지? 배고팠어? 아니, 배가 이상하게 아팠어. 아, 알아. 나도 겁날 땐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 나도 그래. 내일은 꼭 버스를 갖다 놓을 거니까 괜찮을 거야. 그래. 이것 봐라, 프랭클린. 와, 정말 멋지다, 곰돌아. 고마워. 그럼 이번엔 버스로 한번 해보자. 그래. 프랭클린, 저녁 먹어야지. 어쩐지 배가 고프더라. 넌 맨날 배고프잖아, 곰돌아. 프랭클린, 저녁 먹은 다음에 또 자동차 갖고 놀래? 그래. 다시 올 거니까 차를 빈 통나무 속에 숨겨놓자. 좋은 생각이야. 저녁 먹고 보자, 곰돌아. 이따 봐, 프랭클린. 어떻게 해, 난 몰라. 여기 와 있지? 보나마나 누가 훔쳐갖고 여기다 숨겨놓은 거겠지. 정말 그럴까? 여기 봐, 뭐가 더 있는데? 꺼내게 좀 도와줘. 가자, 거위야. 내가 이 일을 낱낱이 밝혀내고 말겠어. 곰돌아, 자동차가 다 어디로 갔지? 아까 빈 통나무 속에 넣지 않았어, 프랭클린? 그랬지. 근데 다 없어졌어. 아무래도 누가 훔쳐간 것 같아. 그럼 어떡해. 그 자동차들 생일하고 크리스마스 때마다 선물로 받아서 모은 거잖아. 아, 장난감 학교 버스. 그건 내 것도 아니잖아. 또 배 아프려고 해, 프랭클린? 이제 선생님께 뭐라고 말하면 좋지? 뭐... 여쭤보지 않고 버스를 집에 가져갔다가 깜빡하고 집에 두고 왔는데 이젠 없어졌다고 해야지. 그래서 세상에,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나 모르겠다. 그래도 아직 밤새 생각해볼 시간은 있잖아. 그래서 선생님께 뭐라고 말씀드릴지 생각해봤어? 아니, 선생님이 화내실 생각하니까 아무 생각도 안 나. 비버도 무지 화낼 텐데. 프랭클린, 곰돌아! 내가 찾아낸 것 좀 볼래? 학교 버스네? 내 자동차들도 있어! 네 자동차였어? 누구 건가 궁금했었는데. 연못가에 있는 빈 통나무 속에 숨겨져 있는 걸 내가 발견했거든. 저, 비버... 고맙단 말은 나중에 해, 프랭클린. 수업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께 보여드려야 되거든. 걱정 마. 누가 도둑인지 찾아낼 걸 말 거니까. 도둑이라고? 곰돌아, 선생님도 내가 장난감 버스를 훔쳐갔다고 생각하시면 어떡해. 맙소사, 이젠 내 배까지도 아프려고 하는 것 같아. 누군지 몰라도 프랭클린 자동차까지도 훔친 거예요. 글쎄다, 비버. 선생님은 우리 반 학생이 도둑질을 했을 거란 생각은 안 드는데. 누가 내 차를 훔쳐간 게 아니야, 비버. 그걸 빈 통나무에 넣어둔 건 바로 나야. 어? 그럼 학교 버스는 누가 넣어놨지? 내가 그랬어. 프랭클린!
네가 학교 버스를 훔쳤단 말이야? 아니야, 훔친 거 아니었어. 빌려간 것뿐이라고. 허락도 안 받고. 그랬던 거구나. 다음날 바로 학교에 갖다 놓으려고 했는데요, 깜빡했던 거예요. 저 때문에 모두가 한참 동안 장난감 버스를 자주 왔고요. 프랭클린이 얼마나 배가 아팠는데요. 정말 미안해 얘들아.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들려던 건 아니었는데 다음엔 꼭 빌리기 전에 허락 받을게. 안 그러면 온갖 나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 사실대로 말해줘서 고맙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아니까 말이야. 그럼 저 이제 발표해도 되나요, 선생님? 그래라, 비버. 어제 나 때문에 발표 못해서 미안해. 괜찮아, 프랭클린. 어젯밤에 좋은 생각이 몇 가지 더 떠올랐거든. 아, 그건 그렇고 말이야. 발표할 때 쓰려고 하는데 네 자동차 좀 빌려도 되니? 그야, 물론이지. 빌려달라고 물어봐줘서 고마워.